석성인데. 오 잠깐만. 저 뭐야? 저 우물 아니야? 어, 우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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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 누가 이걸 지어놓은 거네. 야. 오 야. 지금도 나오고 있네요 우물이. 그죠? 그렇긴 하네.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물이 여기 장난 아니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쪽에. 곤충들이 되게 많네. 저쪽 좀 맑아 보인다. 맑아. 맑은 쪽으로만. 사실 이곳은 한때 마을이었지만 30여 년 전 사람들이 떠나고 이젠 집터만 남았는데요. 병만족이 발견한 우물도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은 우물입니다. 어 잠깐만 여기서 물을 끌어가야겠다. 여기서? 제 거 거기까지. 호수. 호수 길이가? 한 1km 돼? 길이가? 제가 늘 가보니까 물이 제일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왠지 제 상상 속에는 그 섬 안에 약간 우물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늘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 같은 게 있다면 그 우물에서 물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한번 끌어오고 싶어요. 제가 그걸 너튜브에서 확실히 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되는 데까지 밑으로 빼보고. 물도 없고 플라스틱 있어. 호스에 물을 가득 채우면 서로를 당기는 물의 인력이 생기는데요. 이때 호스 양 끝의 높낮이가 다르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형님, 네? 진짜 잘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왜냐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 여기서 보니까 부는 거야. 어. 오오오오 잠깐 있어봐. 오케이 됐어. 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야 자꾸 야 이걸 왜 불어? 부는 거 아니에요? 빨아야지. 빨아야지. 불면 다시 거의 왜 왜? 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아니 빨아야 부는 거 아닌데. 야 그다음에 그래서 아니 불고 있어. 아니 잠깐만. 아 웃겨. 해. 아, 씨 방법이 없나? 아, 더 내려가 볼까? 씨.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갖고 왔는데 깜빡하고 안 썼어. 여기다 이렇게 깔때기를 넣고 물을 채운 상태에서 물을 넣으면 나오는 거야. 이걸 원래 먼저 이걸 해놓고 했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채운 다음에 여기 막잖아요. 막은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물을 다 채워넣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물이 없는 상태, 빈 공간으로 놓고 한 번 더 천을 연결해 주는 것처럼 빨대처럼 빨아먹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형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 오 좋다 좋다 좋다. 오 나온다 나온다 오. 나온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야 나오잖아 봐봐 나오잖아. 아니 야 이제 지금 열지 마. 야 나오잖아 봐봐 나오잖아. 열지 마. 열면 안 되지 지금. 지금 물을 붓고 있잖아. 아이씨 물이 나오겠지 우리가 물을 붓는데. 형 죄송해요. 아이 뭐야 이게. 아이 무슨 바보들도 아니고. 아이 진짜 아이 바보 삼형제 이게 진짜 왜 조가 이렇게 짜여졌어.